한인타운 갑시다. 한인타운이 코리안타운. 그렇지, 코리안타운. 아, 여기 나 하버드 에비뉴. 오케이, 오케이. 거기가 코리안타운이야? 어,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캔모어로까지 걸어가요. 그래서 캔모어에서 그린라인을 타고 저 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에비뉴에서 내리면은 보이시죠? 한국 아, 가드 온촌 뭐 명동 1번 에비뉴. 여기 말고도 뭐 딴 데도 있었는데 어. 여기가 그나마 나한테는 가까워서. 뚜레쥬루. 아, 뚜레쥬루 새로 생겼네. 없었는데. 아, 진짜? 뚜레쥬루가 있네. 여기 보이면 여기서 내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보이시죠? 여기. 어, 아니, 딱 봐도 한국 사람이죠? 아니, 그렇죠. 미안합니다. 하버드 에비뉴. 여기가 지하철로 가다가 위로 나와. 여기서 내려서. 한인타운의 메인이야. 이 맥도날드, 요 골목. 여기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머리도 여기서 깎았어. 한국, 한인. 얼마야? 아, 꽤 비쌌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싼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보면 한국 식료품점도 있고 주변에 뭐 스시도 있긴 한데 뭐 오빠 스시래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겠죠. 아이고야, BBQ 라떼는 없었다. 아, 진짜? 라떼는 이 BBQ 치킨 없었다. 오, 새로 생겼죠. 아이고, 야, 미국 살만해졌네. 치킨집 있으면. 보이시죠? 보스턴 코리아. 이게 커뮤니티입니다. 보스턴 가시는 분들은 아. 이 bostoncorea.com 들어가셔서 뭐 중고 물품이나 그런 거 사실 수 있어요. 집 알아보는 것도? 이 한진. 이게 뭐냐? 바로 한국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소포를 다 붙인다. 소포가 아니죠, 이거 라떼죠. 택배를 여기서 다 한국으로 보낸다. 아. 비싸긴 하지만 말도 통하고 뭐 여러 가지 편하니까. 아, 이게 좀 정겹네. 여기 오니까 슬슬 이제 뭔가. 한국 냄새가 나죠. 보송 코리아 글씨부터 이제 끝난 거지. 아, 일단 영어도 영어 자체도 한진 너무 정겹고 지금. 아, 네. 한진 택배? 아, 한진 택배. 맙소사.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어, 뚜레쥬루 생기고. 이야, 이씨, 세상 떨어졌네. 야, 뚜레쥬루 진짜 많이 컸다. 요런데 근처에 한인 그 마켓이 있었어. 한국 슈퍼. 한국이네 여기. 내가 자주 가던 한국 식당은 아이고다. 한국 가든 여기가 또 이제 가격이 야, 인테리어부터 한국이야. 가격이 조금 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인테리어부터 한국이야. 아, 야, 그치. 요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근데 요런 거는 좀 비싸니까 안 해 먹고 요런 거 이렇게 단품으로 나오는 것들. 떡볶이. 떡볶이 얼마? 떡볶이 비쌌을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되지 않았을까? 냉면도 있었다, 맞아. 근데 비싸다. 가격들이 좀 세. 근데 이런 걸 여기서 즐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치. 이런 거 잡채도 이제 아~ 나오고. 이런 앞에 약. 야, 사라다 괜찮아. 양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아, 여기 대신 무한리필. 한국식이니까. 좋다. 이런 거 이제 팔고. 이런 부대찌개? 여기를 초반에 찔끔찔끔 가다가 결국 내가 향했던 곳은 어디냐. 한국 가든에서 조금 올라가면 K 블랙누들. 니 뭐다? 아이고, 얘 마라콩프로 바뀌었네. 여기가 원래 그 중국집, 한국식 중국집으로 짜장면? 아, 짜장면 팔던. 맛있었어? 짜장면 맛있었어? 한국 짜장면 맛있었어? 어, 비슷했어. 명동 1번지도 있죠. 여기가 뭐였지? 야, 그치. 야, 저 정감 간다, 저 폰트. 술집이네, 맞아. 술집이었어. 아, 진짜? 여기서 더 가면은 크레페도 팔고 뭐 헤어살롱. 어... 헤어살롱 나도 이 근처 다녔는데 사라졌나 보다. 아, 정겹네 뭔가. 여기가 이제 메인이었고 이 주변에도 조금씩 있었어. 어... 그러니까 동양식 그런 음식이라던가. 아, 여기 끝장납니다 여러분. 가주 순두부. 순두부는 어디가 제일 맛있다? 미국. 미국 순두부가 이게 또 눈 돌아갑니다. 여기 아주 훌륭합니다. 아, 진짜? 여기 진짜 맛있었어. 자주 갔어. 외국인 데리고 여기 가면 웬만하면 성공한다. 오. 아, 어, 아직까지 있다. 가위 소리. 내가 항상 머리 깎던 거. 가위 소리. 아직까지 있네요. 오래 하시네. 야, 리뷰 좀 봐봐, 리뷰. 리뷰가 4.0이야. 아이고. 브랜드는 바리깡으로 밀자고 뒷머리도 확 치지 않고 윗머리는 숱 안 치고. 아, 엄청 까다롭게 얘기했네. 그러게. 샴푸도 해줘. 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었어. 아, 진짜?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아,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줬어요. 오, 아직까지 하시네. 그러게. 아, 신기하다. 가위 소리 이후로 이 이상은 잘 안 갔어. 저기가 나는 내 기준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멀리 왔어, 되게. 되게 근데 멀리 왔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00m? 400m? 어,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많이 돌았지. 일단 한인타운은 이렇고요. 재밌네 한인타운.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대학가로 가봅시다.